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코엠뉴스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출발한 민항기가 폭발물 위협을 받아 영국에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영국 항공당국은 파키스탄 국제항공사 소속 민항기 한 대가 폭발물 위협에 따라 공군 전투기의 유도로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항공당국은 파키스탄 라호르를 출발해 이날 오후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PK-709편 파키스탄 항공기에서 안전위협 신고가 접수돼 착륙지 변경이 이뤄졌으며 관련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식스 경찰당국은 30세와 41세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테러로 의심되는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300여 명과 직원 14명이 탑승했으며 비상착륙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습니다.